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깊이 있는 대화를 묵상하며 온전한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실까? 어쩌면 세상은 그분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혁명가로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넘어 그들 자신의 믿음에 대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목소리와 의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만 여기고 어떤 이들은 그저 위대한 교사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이러한 세속적인 시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구원의 주,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당황하고 반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이 기대하는 길과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세례 요한이나 다른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사에 퍼져있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깊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의 신앙의 깊이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 구원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 특히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이미지와는 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반발합니다. 그의 반응은 당시의 일반적인 메시아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이 기대하는 길과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단순한 말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진정한 결단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을까요? 이것은 신앙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단순히 정치적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이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따르는 길이 단순히 이상적인 신앙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영적 성숙과 깊은 신앙의 경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단순한 말이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신앙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전과 시련 속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대조되는 선택을 할 때 특히 더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길은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구원과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제자의 삶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겸손과 헌신의 중요성을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이 길은 때로는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며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희생이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이끌어줄 것임을 약속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때때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세상적 유익을 추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인간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광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단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적용은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세상적인 편안함과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관계, 직장,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길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매일 찾아오는 선택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이러한 삶이 세상 속에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언제나 쉽지 않음을 압니다. 때로는 고난과 희생이 요구되는 이 길을 걷는 것이 인간적인 약함으로 인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 길을 걷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모두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뜻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부활과 영광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